얍얍얍 되라얍. 여러분, 제가 되라고 방송 제목도 얍얍이라 했어요. 되라 되나? 돼요 여러분? 안 끊기나요? 안 끊겨요? 잘 나와요. 아, 토크 때 해내었다 드디어. 좋아 좋아. 제 제목을 얌얌으로 해서 그래. 얌얌으로 마법을 걸었거든요. 사실 제가 마법을 부를 줄 알아요 여러분. 제가 해리포터 알죠? 윙가르디오 레비오사 하면 이게 막 올라가요. 그리고 제가 크루시오 이러면 여러분들이 아플 수도 있어요. 막 제가 아바다 캐다브라 하면 막 죽어요. 죄송합니다. 다 먹었다. 잘했죠 여러분.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 계속 끊기고 끊기고 하느라. 여러분,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내가 아, 끊겨가지고 나 얘기한 걸 못 들었나? 제가 하릉이 뺀거 얘기했고, 뺀거잘 들렸어요? 내장탕 먹은 거. 그래서 꼴찌로 먹었다. 스태프분들이 날다 기다렸다. 미안했다. 그 다음 뭐지? 듣지도 못했다. 아, 소데스카. 간단하게 말하면, 간단하게 혹시라도 뭐 지금 들어온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못 들은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아예 안 들렸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제 사인을 하면서 그 사랑니를 뺐는데 하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안 되겠다, 내일 울산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는데 사랑니 결국 뺐어요. 왼쪽 아래 사랑니를 뺐는데 제가 그 무서운, 제가 몸으로 느꼈던 불과 24시간이 채 되지 않았던 그 사랑니 빼는 과정을 설명해 드렸어요. 이게 막 크림을, 바나나 우유 맛의 크림을 바르고 톡 돼서 막 마취 바늘 안에다 탁 좀 따끔거려 해서 그걸 몇 방 넣고 할 때 약간 약간 이게 뭐가 혼이 딱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막 일어서 엄청 마비되면 이제 마비되는 걸 확인한 다음에 이거를 탁 해가지고 이걸 뽑는 것까지 설명을 하고, 혹시라도 너무 급하다, 좀더 디테일한 설명을 듣고 싶다면 다시 올라오는 부위의 방송을 봐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뭔 얘기했지. 그래서 그렇게 사랑니를 원래 동치기 있는 걸 빼야지만 오늘은 많이 부으면 안 돼서 이렇게 탁 이걸로 얼음벽을 탁 찜질을 막 하고 한 다음에 아이고 Bless you. 아무튼 그걸 하고, 그래서 아까 밥을 먹는데 이것 때문에 아파서 영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영양 해장 국밥을 먹었는데, 아 이게 뭐지? 그걸 먹었는데 꼴찌로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왼쪽 아래 실밥이 있어요. 이거를 일주일 뒤에 풀어야 된대요. 여기까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맞나? 아닌가? 죽드세요. 죽이요? 죽 맛있긴 한데 죽이 별로 안 땡겼어요. 죽을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 있는데 이거 빼면 여기만 그 이제 친구들 보면 이게 하면 엄청 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막
여기만 이렇게 막 혹부리 영감처럼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야 해서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했는데 다행히 선생님께서 잘 뽑아주셔가지고 얼음팩도 열심히 해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붙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가 얼얼해, 얼얼해. 지금도. 근데 팩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진짜 여기는 여기만큼은 냉동실이었다니까, 냉동실. 여기다가 제가 아마 물 머금고 있었으면 아마 뭐냐, 얼음이 됐을지도 몰라요. 잠깐만요, 여러분. 뭐야? 항상 전화를 받으러 가면 끊기지요. 이런 상황이 많죠, 여러분도.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이것 때문에 사실 어제 팬 사인회 할때 저희 대구랑 부산 오랜만에 하는데 오랜만에 오는데 뭐라 해야 되지? 이게 너무 아파서 말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팬 사인회 하는데도 한번한번 보는데도 그런데 그래가지고 좀 너무 좀 그랬거든요. 마음 한켠이. 이게 사랑님 아픈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여기서 나오는 세균 때문에 입 전체가 약간 혓바닥도 그렇고 여기 옆에도 막 구멍 나고 천장도 그렇고 그래서 많이 까졌었대요. 그랬었대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아 그리고 또 원래 저희가 어제 다 같이 Hey guys, Astro, 우리 오랜만에 지방 내려가면서 휴게소에서 V앱이나 한번 하자 하면서 딱 신나게 딱 내려갔는데 출발하는 순간 다 같이 휴게소에서 자가지고 V앱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 V앱의 차장님으로서 너무 계획했던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안 되겠구먼 해가지고 오늘 저 혼자라도 V앱 켰는데. 저 이제 복귀하고 숙소 가면 다 같이 V앱 조만간 킬게요. 알겠죠? 아스트로, 아스트로. 멤버들은 서울에 있죠. 역삼동에 있어요, 역삼동. 저는 울산. 사랑니가 잘못했네. 그쵸? 얘가 너무 날 아프게 해서 진짜. 너무 아프게 해서 진짜. 어제 진짜 좀 아팠어, 진짜. 사랑니가 저를 너무 좋아해요, 사랑니가. 사랑니 너무 나빴어. 근데 여기 아마 뭐 경험해 보시는 분도 있고 경험 안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아 근데 다른 쪽도 빼야 될것 같다고 하시는데 선생님이 언젠가는 고민이에요. 그냥 한 번에 돌아오는 주나 다음 주나 어떻게든 뽑아버릴까 아니면 나중에 뽑을까 고민 중입니다. 안 빼고 싶다. 그게 좋죠. 근데 그러게요. 저도 안 빼고 싶은데 어제는 진짜 저겁 원래 엄청 많잖아요. 근데 아 빼야겠다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그랬어가지고 발칠했습니다. 사랑니 혼내줄게요. 떼게 해주세요, 사랑니. 사랑니 나빠요. 겁쟁이 동민 오빠. 에이. 닉네임 뭐야? 닉네임 뭐야? 제가 사랑니 뽑을 때 사랑니 뽑는 거 제가 혹시나 뽑을 일 있으면 제가 옆에 가서 이렇게 팔짱 끼고 다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대담하게 뽑나. 안 무서워하고. 여기 정답 하나 올라왔어요. 정답. 은우 오빠 사랑이 난거 아로아들 사랑해서 난 거죠? 아, 아무래도 너무 사랑이 지나쳐서 그랬나 봐요. 넘쳐나서. 이게 여기 가슴으론 주체가 안 돼서 이빨로도 안 나봐요. 콘서트 때 살짝 긁힌 거 말씀하신 건가? 비니 약잘 바르고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니도 아로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약잘 바르고 다니라고 옆에서 잔소리 좀 할게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요. 제가 Just One Ten Minute이라고 방송을 시작해서 좀 끊겨서 이어서라고 하고, 이번 방송이 아마 얌얌 마법을 부렸던 걸 기억하는데, Ten Minute을 지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떠서 오늘은 Ten Minute보다 좀더 오래 하려고요. 뭐 평소에도 그랬지만 그래도 되죠? 그래도 되죠? 그래도 되죠. 오늘은 30 minutes. 30 minutes. 30분? 300 minutes. 그게 최장시간 방송 한 분이 어떤 분이시더라? 24시간 방송 이런 것도. 아, 근데 그건 좀 자면서 자는 것도 찍는 건가? 그런 거. 여러분 궁금한 거뭐 있어요? You guys, this anything? If you have a question, come on. 물어보세요. 휴가 때뭐 했어요? 그걸 봤어요. 멤버들이 이제 휴가 때뭐 하고, 뭐 라켓 낚시하러 가고, 진이 형도 물놀이 가고, 비니도 저기서 쉬다가 뭐 운동하는 것도 올리고 하는데, 저는 뭐 했냐면 나뭐 했지? 아, 전 제가 컨디션이 좀안 좋았어가지고 우리 겨울잠 자는 곰처럼 푹 잤어요. 푹 잤어요. 수요일날 정말 제가 원래 잠이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근데 저가 제딴 사람인 것 마냥 수요일날 진짜 하루 종일 자고, 지금 목요일날
멋진 상 받으러 갔다 오고. 그리고 오는 길에 휴가인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뭔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오는 길에 탁 제가 운전을 했죠. 엄마랑 딱 오는 길에 그 CGV, 아 롯데시네마구나. 롯데시네마 가서 여러분 덩케르크란 영화 알아요? 이번에 개봉한 건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의 그 2차 세계대전 전쟁이 끝나고 이제 복귀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 제가 그 영화를 보러 갔어요. 보러 갔는데 너무 진짜 근데 그때도 뭔가 좀 너무 좀막 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영화는 막 터지고 약간 전쟁 영화고 사람이 계속 막 아파하고 죽고 그러니까 이게 집중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보고 영화를 보자마자 집으로 가서 또 잤어요. 또 가서 늦잠 자고 밥 먹고 또 낮잠도 또 자고 그리고 이제 저 이제 숙소 복귀하는 날 금요일이 이제 밤에 복귀하는 거였는데 숙소에 근데 너무 진짜 휴가 때 아무것도 안한게 너무 아쉬워서 저 명동 예술극장에서 연극 보고 복귀했어요. 휴가는 그렇게 보냈어요. 결국은 잠만 잤다는. 여러분 연극 좋아해요? 그게 최고지. 그런 것 같아요. 은우곰. 뭔가 진짜 좀 곰이었어요 이번에 좀. 주말엔 뭐였어? 주말에 저 그저께 음악 중심 했죠. 그리고 팬사인회 하고 월요일 날 오늘 지금 이거 음악 중심 하는 거죠. 여러분 연극 좋아해요 연극? 사실 저 연극을 많이 어렸을 때 그냥 부모님이랑 몇개 보고 친구들이랑 잠깐 보고 했던 건데 제 연극을 이번에 봤는데 재미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세븐스 컨비니언스라는 약간 캐나다의 편의점에서 일하는 약간 교포분들의 연극을 봤었는데 그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그럼 개인적인 취향을 고르자면 제가 연극을 뭐 소극장에서 하는 연극도 있고 중극장에서 하는 연극도 있고 대극장에서 하는 연극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극장이 제일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나도 소극장 좋아요. 나랑 잘 맞네. 같이 갈래? 오, 통했다. 통하면 이 D 이렇게 하잖아요. 공포영화 볼수 있어. 공포영화요? 볼수 있죠. 그렇지만 좋아하지 않아요. 최고야 한 번. 여동인 수백. 이거 뭐야? 종방연 때술 많이 마셨죠? 아니요, 많이 안 마셨어요. 근데 최고의 한 방도 이제 끝이 났는데, 저한테 정말 좋은. 제가 그리고 팬카페에도 얼마 전에 마지막
회를 보면서 이제 글을 남겼었는데 너무너무 좋은 작품이었고 저한테 한 방을 날려줬던 작품이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형들이랑 선배님들이랑 누나들이랑 또 우리 감독님이랑 작가님이랑 너무너무 감사했고 많은 것을 배운 작품이었어요. 최고 최고 최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주량이요? 저 사실 술 먹는 걸 많이 좋아하질 않아서 그런 회식 자리, 종방연 자리가 아니고선 잘 먹진 않는데 근데 사실 저는 먹어도 많이 티가 안 나는 편이에요. 먹어도 취하지도 잘 않고. 요즘 자주 듣는 노래는? 요즘요? 제가 어제 아픔을 사랑니에 들어가라 하면서 이동하고 차에서 그렇고 숙소에서 들었던 노래 중에 제가 폴킴의 노래를 듣고 있어요. 비란 노래가 있는데 그게 제일 좋고 최애 노래는 비, 차의 노래는 Not over yet. 이런 노래가 있어요. 요즘 여러 노래 듣기보다는 그냥 한 가수나 한 아티스트의 노래 앨범을 듣는 걸좀 요즘 하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성장해온 앨범이라든가 점점 해를 거듭할수록 된 앨범이라든가 아니면 수록곡들도 정말 숨은 명곡들이 많고. 근데 그 중에 저는 어제 B랑 Not Over Yet이 정말 좋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저녁 먹었어요? 아니요, 아직 안 먹었어요. B가 가수가 아니고요. B는 그 대선배님 글이 그 I'm gonna be a bad boy 하는 그런 정말 대선배님이시고 그폴 제목이 B예요. 가수 B가 아니고. 오케이? B 선배님 말고 이게 폴킴 선배님. 폴킴이라는 가수분의 B라는 노래. 비라는 제목을 가진 노래. 오케이? 여러분, 이따 쇼음악, 쇼음악 중심도 많이 봐주세요. 아, 오늘 생방이 아니구나. 혹시 지금 뒤에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아니 뭐냐, 아로하 분들이래. 울산에 계시는 분들 있다 오시는 분들 계세요? 이따 울산 종합운동장 오시는 분 계시나요? 넹. 오. 못 가네요. 가고 싶어네, 온다는 줄. 저 가요, 저요. 그럼 지금 어디 계세요? 아까 저비 오고 천둥 소리 나가지고, 혹시 막, 약간, 혹시 오늘 응원하러 와주시는지 다른 가수분들의 팬분들도 계시고, 근데 어떻게 할지 걱정이 좀 됐었어요. 어디 계시건, 너무, 빗나고 계시지 말고 재밌게
저도 오늘 최선을 다해서 발음이 새지 않게 또 울산 썸머 페스티벌인 만큼 재밌게 진행하고 멋진 가수분들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계신 분도 같이 힘차게 응원해 주시고 소리 질러 주세요. 알겠죠? 울산 썸머 페스티벌 USF. 프라임심 치과에 한방 치과에 한방이었어요. 진짜 어제 가글도 지금 엄청 센 걸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양치를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어제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구석까지도 하고 약간 정말 약간 이렇게 쓱싹쓱싹보다 넣고 진동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안쪽에 안 닦이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데를 잘해야 된대요. 그런데 하나 때문에 이게 세균이 퍼져서 이렇게 가는 거래요. 아, 나 치과 선생님 다된거 같아. 그리고 양치를 뭐 식후든 식전이든 꼭한 다음에 가글을 꼭 해주는 게 정말 좋대요. 뭐 사실 가글만 한 경우도 있고. 누우세요. 가글만 한 경우도 있고 양치만 한 경우도 있는데 둘다 해주는 게 치아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잠깐만요. 자, 여러분 저 선텐미닛으로 오늘 방송을 시작해서 이어서도 했는데 또 끊겨가지고 얍얍으로 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랑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덧 저도 이제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을 보기 위해 좀더 멋지게 하고 그리고 멋진 진행을 위해서 좀더 준비도 하고 그러기 위해 그만 가봐야 할것 같아요. 방송 재밌고 멋지게 페스티벌 축제답게 재밌게 진행하고 올 테니까 여러분도 지금 6시 38분인데 맞죠? 분명 맞죠 하시고 알겠죠? 저는 이만 준비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알겠죠? 방송 기대할게요. 오케이. 넹. 동민이도 맛있는 거 먹어. 알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I got it. 차임시 차이링. 차차. 알겠어요, 여러분. 인사드릴게요. 빠빠이. 아까 약속한 대로 원래 올라오는 길에 지방에서 오랜만에 오는데 휴게소에서 하려 했는데 다들 잠들어서 못했다 했잖아요. 서울 올라가면 차장님으로서 Hey guys, Astro, come on, V.F. 우리 형들, 얘들아, 뭐냐, 빛나,
김진영, 애명, 사나, 라키아에서 부른 다음에 브이앱 할게요. 브이앱으로 찾아뵐게요. 차장님이 말씀하신다. 나면서 딱 해서 브이앱 할 테니까 우리 하루가 빠빠이. 안녕. 저 심심한데 놀아줘서 고마워요. 빠빠이. 진짜 빠빠이. 아쉽구만. 자, 지금까지 워너비 스타 아스트로의 차은우였습니다. 안녕.